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수영구의 최민경 씨가. 네.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뭐, 사실. 부산에 사시는 분이죠. 예, 뒤져보면 오랜만 아닌 것 같지만. 네. 사연은 꾸준히 보내고 계시지만. 아무튼 사연이 소개됩니다. 굉장히 짧고 임팩트가 있는 사연이네요. 네. 쓱 보니까. 이분은, 최근에는 그, 졸업식에 치마 찢어진 사연으로. 맞아요. 네. 좋아하는 네. 오빠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치마 찢어져서 검은 엉덩이를 보여준 거 아닌가. 그렇죠. 하지만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네, 그렇죠. 검은 엉덩이 최민경입니다. 이것은 뭐, 최민경 씨가 본인 써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어떤 논리는 네, 그런 것이 네, 아닙니다. 그럼요. 네. 오늘 처음으로 아침 9시 수영 수업을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가셨다고요. 네. 오전 수영반에 나갔습니다. 네. 수업 전 샤워를 하는데 문득 아 겨드랑이 제모를 안 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수업 전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옆에 아주머니께 저 혹시 면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아이고 나도 없는데 어쩌지? 그때 갑자기 옆에 계시던 다른 아주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들어 겨드랑이를 확인하시더니 왜 굳이 와서 팔을 들어서 봐요? 물어본 당사자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B죠, 이분은. 아주머니 B. 아이고야. 하시고는 본인 면도기를 빌려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B. 많은 D. 이걸로 될래나 모르겠네. 하시면서요. 역시 오전 수영반입니다. 크크크크크.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이게 네, 면도기... 짧은 사연이었어요. 참, 그래요. 예. 네. 여자분들은 제모를 해야 되는 게 평생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서 무슨 뭐 강요하고 그러지도 못하겠는 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버릇해야 안 할 수 있고, 해버릇했던 사람은 또 하게 됩니다. 네. 그 면도기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딱 그 겨드랑이 제모인 줄 아시고 이제 팔을 들으러 오시나 보죠. 뭐 자기가. 다리 털일 수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밀어줄 수. 그렇게. 그냥 겨드랑이 때문에 그런데 유심히 보신 거네요. 다리도 네. 보고 저희가 이제 남성이라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면도기 좀 주세요 하면 겨드랑이라고 다 생각하시나 보네요. 다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저도 생각하는데. 다리 그 다리일 거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와서 겨드랑이를 들어봐 와서 겨드랑이 어디 봐봐 이것도 아니고 손을 잡고 올렸다. 왜냐면 물어보면 실례일까봐. 무의식 중일 때 이렇게 살짝 보려고. 근데 소리 냈어요. 아이구야. 야, 이런 분을 생전 처음 봤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누구도. 그러니까요. 분명히 봤습니다.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네, 이런 케이스는. 오전 수영반 사연이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전 수영반 사연은 되게 답답하고 우울한 사연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였죠? 그 인맥의 어디... 지옥. 네. 막 돈 걷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 맞아요. 이건 낫네요. 훨씬 낫네요. 오전 수영을 다니면 진짜 인간이 네. 굉장히 강해지나 봐요. 수영뿐만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지고 굉장히 무례해지고 남의 팔 정도는 들어버린다. 겨드랑이가 궁금하면 들어버린다. 최민경 씨는 안 그렇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